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회의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해 현안 사업 추진이 곤란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90일의 임시회의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2개 사업, 24억 7천0백만 원을 축소했으며, 특히 정원도시 박람회와 비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의회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국제 행사와 관련해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됐음에도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준비 부족과 재정난, 부정적인 축제 평가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